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많은 취약계층 가구들이 다가오는 한파에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오늘 짚어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맹혜령 사회복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복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독거노인을 위한 보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이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그 한랭 진화로 인한 그 인명치행 중 고령자의 그 신고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독거노인은 그 노인 부부 세대나 아니면 가족 동거 노인 세대에 비해서 건강이나 주거 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또 매년 사망자도 네,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동절기 독거노인을 위한 한파 대비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는 그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를 시작으로 해서요. 그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그 비상 연락망 구축을 통해서 그 뭐 보다 신속하고 네, 정확하게 그 신고 체계를 확립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기 누전이나 화재, 동파 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민간 기업들과 연계해서 그 어르신 댁의 그 주거 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난방 용품이나 난방비, 식료품 등 독거노에게 필요한 그 겨울나기 용품들을 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복지사님은 지금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시는 이 생활관리사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생활관리사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생활관리사 선생님들은 전국에 한 9천여 명이 24만 명의 독거노인을 주일에 직접 방문, 그리고 주 2회 전화 안부를 통해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처럼 동절기나 이런 한파, 또 대설주의보나 경보가 발령할 때에는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일 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거노인분들에게 대설이나 한파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 화재나 동파사고 예방 차원으로 가구의 전기, 가스, 수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민간 자원들 또는 공적 자원들과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 연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동절기에 한파 대비 행동 요령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지금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외출 시에는 내복이나 목도리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고 또 옷에 여러 겹 껴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가락, 발가락, 코끝의 동상을 주의하는 것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이른 아침에 야외 운동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난방 가구를 춥다 보니까 오랫동안 틀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환기를 시키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장시간은 집을 배우게 될 경우에는 뚜껑지를 조금 열어놔서 동파를 예방한다거나 그다음 보일러 배관 등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어드라이기로 이렇게 서서히 녹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설이나 한파에 그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 종합지원센터,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1661-2192 또는 119로 신고하셔서 어르신들의 그 안전에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방 대책은 각 주민자치센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 등의 그 포스터로 부착될 예정인데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함께 숙지하셔서 동절기 안전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우선 전화번호 1661-2129번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고 이 복지사님이 일하시는 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그 압축적인 고령화와 핵가족화, 부양의식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급속히 독거노인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고독사 또한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 독거노인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저희 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네. 사업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보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노인돌봄 기본 사업은 전국의 244개 노인돌봄 수행기관에서 약 9천여 명의 생활관리사가 24만 명의 어르신께 매주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정서적으로 외로운 은둔형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지역의 다른 분들과 친구를 만들어드리고 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로는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유보 독거노인들의 지원을 하시고 계시고 점점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독거노인들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와 연계해서 안보 확인이나 후원금품 지원 등의 그 독거노인 살아있기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노인 상담 전화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현장에서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 연구나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뭐 지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정부에서도 많은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민간 기업 또 민간 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독거노인은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린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 필요한 만큼 또 보호가 필요한 모든 독거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나 단체 후원과 이를 통한 돌봄의 확대는 여전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방금 독거노인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독거노인의 현황을 좀 살펴주시죠. 네. 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은 한 144만 명으로 전체 노인 중 한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는 아마 점점 증가할 추세이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한 140만 명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뭐 질병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찾아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또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 혼자서 계시다 보니까 뭐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나 건강 문제도 함께 발생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특히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병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이제 한참 만에 또 발견되는 이런 고독사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34만 명이라고 들으니까 참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중에는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치매의 경우에는 우선 대부분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경증이나 이제 초기 치매 독거노인들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이러한 경증 치매나 초기 치매이신 어르신들께는 이제 생활관리사를 통해서 먼저는 복약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예방 교육도 함께, 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세가 이제 이게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관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 있는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또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이 무연고 독거노인이 고독사했을 경우에 장래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용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후에 화장장으로 바로 진행하는 직장으로 많이들 처리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의 존엄성이라든지 아니면 품격 유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 유지를 위해서 그 현재는 노인 돌봄 기본수 서비스 내에 무용고 독거 노인에게는 그 최소한의 의례 빈소를 마련해 놓고 저희가 이제 의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혼자 하시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무용고 장례 지원 서비스와 무엇이 다를까라고 많이들 이제 문의가 오세요. 네.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무용고 장례 지원 서비스는 의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상호 대척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보완적인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민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는 이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중에는 주민등록상 독거 노인이 아닌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현황조사를 할 때 장기 부재일 경우 아니면 그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중에 사회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은둔형 노건 노인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친구를 만들어지는 친구 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노인분들이 독거 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벗 서비스나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노노케어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사회적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네,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맹혜령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